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시대 초대석. 7월 5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실과 치유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 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의 배우 김남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메타님이 요즘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데 길 가다 물 웅덩이를 보면 인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그 물 웅덩이는 남희 배우님 목소리 듣다가 녹은 저니까요 하셨어요. 네. 팬분들이 남다르신데요. 이런 글재주가 아주 좋으시네요. 시적이네. 네. CNG님이 김남희 배우님은 웜톤인가요? 쿨톤인가요? 아니면 제가 평생 완주하지 못할 마라톤인가요? 제 인생에 뛰어든 행복일 톤인가요? 아니면 제 인생의 달달한 메가톤인가요? 네, 남다르시네요 정말. 네, 메가톤 그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맛있죠. 네. 메가땡. 네. 네. 0116님에서 건블류에서 동주야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에 반했습니다.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동주야. 아하. 네. 신혼부부 컨셉 광고도 수십 번 본 것 같아요. 목소리 정말 너무 좋다고 팬분들의 사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피부로 좀 느끼시나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탔나 봐요. 너무 느꼈나 봐. 세상에나. 러비유님이 여태까지 맡으셨던 배역 중 한 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캐릭터를 꼽으실 거냐고. 꼽기 힘들겠어요. 그죠? 왜냐면 제가 맡았던 캐릭터가 다 정상이 아니어가지고 다 정신 이상자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네, 뭐 하나 고르기가 애매하네. 진짜 힘들어요. 그냥 김남희 씨로 사는 걸로.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연기하신 대표 캐릭터들의 컷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린 라디오니까요. 먼저 미스터 선샤인에서 일본군 대좌 모리 타카시의 연기부터 들어보시죠. 내가 왜 용어가 안 늘었는 줄 알아? 난 그때 용어 대신 조선 마루를 배웠거든. 내 식민지 조선의 오르나를 고대하며 히사시부리다나 유젠. 와, 김남희 씨의 연기력을 만천하에 알린 작품이었죠. 이거 와, 진짜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뭐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네, 엄청 했습니다. 그냥 그냥 다 계속했어요. 계속. 네, 눈 감을 때, 눈 떴을 때부터. 아이고 세상에나. 이때 주변 반응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독특한 캐릭터니까 캐릭터 자체가 그리고 저 사람이 뭐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어서 캐릭터가 가진 힘이 좋았지 뭐 연기력에 그거는 좀. 다음인 것 같고. 네. 이병헌 씨도 인터뷰에 곧 막 떠들썩한 그런 배우가 될 거라고 인터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인사 깊었죠. 네. 그 다음 작품 빼놓을 수 없죠.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성준 캐릭터 한번 만나볼까요? 말했잖아요. 난 당신이 정말 재밌다고. 머리는 자기 혼자만 쓴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 뭐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어이없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확신하는 것 좀 귀엽나? 생각해봐요, 모여민 씨. 세상에 당신한테만 그렇게 친절할 리 없잖아. 무서워요. 제가 한 연기 제가 못 듣겠네요. 왜요? 정략 결혼 상대인 아내와의 결혼식 당일날 사촌 동생 도준과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서 말했던 대사죠. 저는 근데 스위트홈 때 그 역할도 너무 진짜 좋았어요. 그때 처음 와, 저 사람 누구지 꼭 같이 연기하고 싶다 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진짜 너무 잘 봤었어요. 영광이네요. 네. 히어로 정말 멋졌어요. 네. 하나하나 빼놓을 수 없네요. 2393님도 소름이라고. 영숙님이 그때 저 인간 얼마나 욕했게요 보내주셨어요.
와 어떠셨어요? 그 상대 배우분이 인터뷰에서 아 진짜 너무 무섭고 맞아요, 그랬다 맞아요. 막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와 근데 또 재벌 연기하다 보면 뭐 음식부터 좋은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네.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삶이잖아요. 그 아무래도 그 우리가 보통 그 드라마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미술이 담당하잖아요. 미술 뭐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다 귀하고 고운 음식들 하고 현장에서 다 요리를 직접 하시고 어딜 가든지 요리를 다 직접 하시는 이야.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네. 그래갖고 주방을 따로 만들으셔서 어. 음식도 다 고급지게 하고 밥을 실제로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연기를 했죠. 와 네. 너무 좋았어. 좋더라고요. 네. 우리 잠시 후 2부에 본격적으로 네, 제 꿈이 이루어진 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를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김남희 배우님 목격담 미담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추가되는 또 샵1077 또는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이쯤에서 우리 남희 배우님의 신청곡 하나 듣고 올까요? 어떤 곡이죠? 아, 브리드에서 12 네. 노래인데요. 오, 발음이 네. 굉장히 좋은데요. 네, 뭐 그 항상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살고 싶은, 네, 숨을 쉬고 싶은 뭔가 네, 그런 바람에 요즘 그냥 우연히 들은 팝송인데 네, 괜찮은 것 같아서. 네, 네, 우리 이 노래 듣고 와서 2부에서 영화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는 어떤 영화로든 떠날 수 있어요. 매일 오전 11시 스크린의 불빛처럼 환하게 펼쳐지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그때 그 손을 놓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같이 있을까? 갔다 와서 먹을게. 그 사람은 물에 빠진 자기 반 학생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돌아오지 못했어. 지은이랑 친했니? 친구 누나까지 이렇게 챙기기 쉽지 않은데. 지용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너라면 알 것 같은데. 네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 재활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 저는 지금도 지용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사모님도 선생님이 많이 그리우시죠? 동경이는 잘 지내? 우리 동경이한테 전화해보자.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잠시라도 우리 생각은 안 했을까? 내 생각은 안 했을까? 너 혹시 동경이랑 헤어졌니? 그 사람이 못 견디게 그리워졌어.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의 배우 김남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남희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요. 지금 네. 저한테 쉬는 시간에 언제 그만둘 거냐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집도 가깝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뭐 너무 탐나시나 봐요. 라디오 되게 하고 싶으셨어요. 아, 저도 하나의 꿈이죠. 아, 네. 이걸 들으시면 이런 걸 잘 듣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안 그만둬도 딴 데서 네. 아니, 안 그만두신다고 하셔서 네. 잠시 접어두려고요. 네. 그만두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아직 스페 스페셜 DJ라도 한 번씩 부탁드려야겠습니다. 그쵸, 네. 네. 아직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잘릴까 봐. 스페셜도 안 넘기고 있거든요. 네, 남편만 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네. 아. 네, 방금 전 예고 트레이너를 들려드렸죠. 7월 5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의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아, 민망합니다. 저와 네. 김남희 배우님, 전석구 배우님이 함께 출연한 작품이죠. 어떤 작품이죠, 이 작품? 뭐... 극중 주인공인 명지의 마음을 따라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 명지가 한 사고를 잃어서 사고를 당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사고니까. 사실은 뭐 사고를 당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걸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 감당해야 되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김남희 씨가 맡은 현석의 캐릭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굉장히 재간둥이에요. 남희 씨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현석으로 오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친한 동창이었고 친구였고 맞습니다. 같이 있으면 좀 기분 좋아지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진중한 구석도 있고 매력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떠한 캐릭터로 살아가고 싶다
면은 현석이네요. 괜찮죠. 현석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도 정상이고 네. 따뜻하고 외국에서 행복하게 공부하면서 살 수 있는. 맞아요. 유학 중이죠. 그나마 현석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맡으신 네. 역 중에 네. 우리 김남희 씨의 따뜻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네요. 김남희 씨가 또 제가 연기한 명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캐릭터죠? 박하선 씨고요. 네. 아 저랑 비슷한가요? 저 근데 제가 한 캐릭터 중에 가장 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말씀을 저도 촬영 중간에 한 번씩 들었었는데 그래서 많은 집중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가 폴란드에서 만나서 본격적으로 연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명지 그 자체가 폴란드에서 정말 만난 것 같았어요. 오, 아이고. 네. 그 슬픔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알려줄 순 없고 그래서 한국을 벗어나서 폴란드까지 왔는데 거기에 있는 현석이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마치 그 사실을 잊고 싶어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그것도 그걸 또 눈치 없는 현석이는 자꾸 뭐 조금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묘하죠. 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네. 3811님이 김혜란 작가님 소설이 원작이라면서요. 정말 좋아하던 소설가님이라고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아직은 안 보신 것 같은데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집 바깥은 여름에 수록이 됐던 동명 소설이 원작입니다. 오늘 저녁에 영화 처음 보신다고 하네요. 작가님이 직접 보시면 또 어떤 느낌일까요? 저희 캐릭터를. 너무 잘 쓰시잖아요. 정말 저도 팬인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 원작을 보신 분들은 원작하고 많이 비슷해요. 원작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니까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작에 있는 그 명대사들도 많이들 가져와서 맞아요. 실제로 연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주시고 보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5867님이 남희 배우님이랑 캔디 전주국제영화제 포토존에서 목격을 하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실물 영접하셨었다고. 이야.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어땠는지 또 물어봐 주셨어요. 그때 사실은 저희가 폐막작이어서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였죠. 네. 관객들이 마지막까지 그 명지의 감정을 따라 이 아이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까라는 게 궁금해서 약간 숨죽이면서 끝까지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관객들은 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되게 묵직하면서도 잔잔한데 뭔가 가슴이 조금 아련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처음 800석이 꽉 차서 너무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남희 씨가 보시고 오셔가지고 남 영화 보듯 야 너무 재밌는데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무튼 재밌다고. 막 그래서. 저는 그 하선 씨 연기에 잠시 숟가락을 얹어갔고요. 아유. 하선 씨의 연기를 이렇게 쭉 따라가는 재미가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아니야. 네. 정말 저는 남희 씨 덕분에 전석구 씨 덕분에 정말 했고요. 석구 선배님은 그날 또 늦게 오셨는데 추리링을 입고 오셔가지고 무대에도 못 서셔서 좀 맞아요. 안타까웠지만. 석구 선배님도 잘 봤다고 남의 영화 보듯 저희 둘이 남의 영화 보듯 너무 재밌는 반응이었어요. 네. 사랑하는 일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떠나고 난 후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굉장히 특이한 질문이네요. 이거 힘들죠. 이게 사실은 불의의 사고잖아요. 네네. 불의의 사고인데 그 사고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누군가를 살리려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이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려워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쩌라고. 그러니까 정말 괴롭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사실 죽어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 생각보다 삶을 사느라고 막 바쁜 와중에도 한 번씩 기억해주고 그 연기를 하신 게 이제 하선 씨잖아요. 네. 그 답을 저희 영화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내용만 들으면 어둡거나 우울하거나 해서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이러셔서 난 안 볼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영화 참 따뜻하고 힐링이 되고 시원해지는 영화라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다크하게 찍지 않았어요. 네네, 이렇게 맞아요. 보면은 조금 담백하게 찍었죠. 오히려 다크한 감정까지 가기 전에 빠져나오는 식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서 충분히 이렇게 우울하게 볼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1382님도 물어봐 주셨어요. 슬픈 영화 촬영장은 계속 슬프냐고.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요. 다만 오랜만에 보는 설정이라 제가 좀 피해 다녔어요. 폴란드에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죠.
거죠. 아니, 하선 씨는 네. 이제 명지의 캐릭터로서 존재를 하고 싶으셨는지. 네. 저는 현석의 캐릭터니까 네. 얼마나 친해지고 싶었겠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갖고 하선 씨랑 친해지고 싶어서 네네. 뭐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싶고 막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하세요? 막 얘기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하선 씨는 명지로서 계속 존재하니까. 네, 오랜만에 봐야 돼서. 아. 조금만 저에게 따뜻해졌으면. 저는 그 오랜만에 만난 씬에서 정말 오랜만에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는데 도망갔죠 제가. 어, 안 되는데 아직 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도망갔죠. 아니 그 이영말리 네. 폴란드까지 네. 가가지고 네. 처음 마주쳤는데 못 본 척하고 저는 네. 도망가 버리시더라고요. 도망갔어요. 네. 그래서 저 속으로 좀 서운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하선 씨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뭐, 예 하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 전 너무 만족했어요. 아 오랜만이라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사실 네. 그래서 현석이 연기가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분명히 뭔가 사연이 있는데 말을 안 해주고 네. 현석이는 자꾸 반가워서 얘기를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뒤늦게. 아 삼구사이님이 촬영 현장이 시트콤이었네요. 쫓아가고 도망가고 했다고. 네, 아 정말 재밌게 찍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신청곡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오 의외네요. 이승환 씨의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이 곡을 신청하신 네. 이유는? 며칠 전에 날이 좋아서 밤에 이제 운동 삼아 산책을 했는데요. 네.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플레이 중에 우연히 들었는데 오. 요즘 여름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촉촉하면서도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네. 날이 약간 좋아서 저희 영화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제목도. 네, 우리 이 곡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그대를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초대석 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의 김남희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정님이 내리쬐는 한여름에 두 분 목소리 들으니까 아지랑이 녹아내리는 기분이라고 봄 같다는 여름 같다는 네. 거잖아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폴란드에서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영화의 계절감이 어떠냐고 포스터에선 햇살 때문에 되게 초여름 같았다고. 폴란드는 엄청 더웠죠. 네네. 네, 더웠어요. 여름 폴란드 계절로도 여름 직전의 맞아요. 계절이었죠. 어떠셨냐고 촬영. 어 너무 좋죠 폴란드. 어 뭔가 다른 유럽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유럽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죠? 동구권 어, 맞네요. 동구권 네, 동구. 네. 내 대사에 대사 동구권 있었잖아요. 동구권에 있는 유럽이라 네. 그 저희가 아는 그 서구권에 있는 유럽하고 분위기가 조금 다른 맞아요. 느낌이 있긴 한데 좀 더 친근한 것도 있고 그 매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좋았죠. 저희 현지 스태프하고 같이 했는데 아 폴란드 스태프분들이 네. 너무 좋았어요. 아 맞아요. 네. 다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뭔가 있어서 되게 잘생기고 예쁘고 한국에 대한 지금 리스펙이 엄청나서 되게 계속 같이 일하고 싶으셔서 더 막 이렇게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좀 한국을 대표했던 배우가 된 건가요? 그분들한테는? 어 나름? 네. 어, 네. 굉장히 한국에 오고 싶어 네. 하시더라고요. 음식도 어떤 게 제일 맛있었냐고 그레이 님이. 폴란드에서요? 아 어떠셨어요? 아, 사실 좀 쉽지 않았어요. 어 진짜요? 네. 오, 저는 채식도 맛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래도 그냥 호텔에 있는 아침 조식으로 오. 그래도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스크램블 에거나 뭐 그냥 빵이나 네네. 샐러드 위주로는 어디 가도 먹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한국 음식이 제일 잘 맞나 봐요. 아. 저 얼마 전에 그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짤로. 뭐야? 외국 가서도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아, 사실 그럴 수 있죠. 근데 다 통하더라고요. 그게 돼요? 아, 다 되더라고요. 되니까 했죠, 사실. 아.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네. 폴란드에서도 사실은 안 보셔서 그렇지 제가 네. 저 혼자 돌아다닐 때는 한국말로 다 대화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다들 당황하시는데 네. 뭐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 폴란드 사람이니까 폴란드 하는 거고 아, 우리는 그렇죠. 한국어 하는 네네. 거고. 네. 아, 너무 재밌는 분이네요. 0774님이 어디로 막 가고 싶은 다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냐고. 네. 어, 뭐 늘 하죠. 뭐 일 누구나 하지 않나요? 이 생각은. 그렇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하선 씨는? 저는 지금 쿠바. 아, 쿠바. 에이, 30시간이 걸려서 아이랑은 힘들 것 같아서 가보고 싶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뭐 진짜로요. 어디든 가고 싶긴 한데 어디 나라가 확 떠오르진 않는데요. 그냥 숲이 많은 데로 가고 싶네요. 아, 숲 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조용하고 숲이 있는 데로. 예능에서 우리 이성균, 장항준, 김도현 씨와 함께 태국 바이 다녀오셨잖아요. 네.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요? 아, 현지에서요, 저희가요? 어, 아니요. 아. 아, 그 잠깐 인기 있었던 장면이 나가서 그렇지. 아.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나마 뭐 성균 선배님하고 저 정도? 네, 항준 감독님과 도현 선배님은 아닌 것 같고요. 어, 네. 저 정도 할 때 되게 멋있어요. 성균 선배님하고 저 정도. 네. 어, 근데 자주 외출하시나 봐요. 목격담이 많이 들어왔다고 네. 합니다. 진희님이 어, 남희 배우님 얼마 전 야구장에서 봤대요. 아. 야구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날 야구 보고 계시는데 사진 촬영 요청하니 너무 흔쾌히 찍어주고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 감동이었다고 네. 팬댔대요. 티라미슈 같은 배우라고. 야구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진짜 네. 막 사회인 야구하시는 네.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고. 세상에나. 이제 좋아하는 응원팀이 있으니까 또 가서 또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 진짜 시구 때문에 보신 게 아니라 아, 진짜 가신 거군요. 시구 차원에서도 갔는데요. 네네. 갔다가 이제 끝날 때까지 경기를 다 즐기고 오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데. 그래서 저희 팬분들이랑 하나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어디 팬이신 거예요? 그 베어스. 아 네네네. 그렇군요. 네. 저희 인별그램에도 남희 씨가 야구팬이라는 제보가 참 많이 올라왔다고. 치고 받고라는 야구 동호회 하신다고요? 오 이름이 되게 재밌다. 네. 치고 받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싸워보자. 네. 이렇게 안타 치고 나가보자 해서 뭐 부딪히고 싸우자 네, 이런 뜻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대단하셨던 게 저희끼리 막 회식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야구하시고. 맞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시는 거니까. 아 그 요즘 주 삶의 1순위가 야구가 되어버려가지고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타신 건가요? 많이 타요. 그래서. 네, 맨날 야외에서도 하고.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투수하고 있습니다. 아 투수하고 계시는구나. 네. 세상에. 오로나라라님이 만약에 진짜 만약에 두산과 동호회 치고받고가 경기를 한다면 허경민 선수 타구 다이빙 캐치해서 아웃시키기 양희지 선수 3구 3진 아웃시키기. 아... 양의지 선수를 3구 3진으로 아웃시켜야죠. 네. 아 봐줄 순 없다. 네, 네.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빠지지도 아, 네. 않겠지만 사실 프로랑은. 네. 네네 그럼요. 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아쉽지만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 저 끝났어요? 네. 나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이군요. 네. 끝 인사는 우리 광고 듣고 한번 나눠보도록. 이렇게 갑자기 네. 또 폴란드에서 저런 갑자기 날 무시하듯이 보내버리네요. 네. 아, 네. 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끝 인사 나눌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미진님이 갑자기 대화 잘하다가 갑자기 가셔야 한다고. 왜 이렇게 웃겨요 진짜. 문자창이 크크크로 지금 가득하다고. 네 지금 문자창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기대하고 있을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요? 네 인사할 타이밍. 아까 끝났다 그래가지고 말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나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급하게 또 돌아갑니다. 네. 아쉽지만 뭐 저는 가더라도 저희 영화만큼은 다들 기억해 주셔서 꼭 한 번씩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영화 솔직히 엄청난 흥행 영화는 아니어도 정말 가슴 깊은 영화로 남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 줄 알았으면 정말 영화는 방울방울을 빼고 네 특집으로 한 시간 다음에는 꼭 해드려야겠어요. 너무 잘하시죠 말씀. 원래 이렇게 재밌는 분이에요. 끝곡은 나미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입니다. 예전 노래 많이 신청해 주시네요. 뭐 요즘 자꾸 예전 노래가 더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 이 곡 들으시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